자, 예선전 1위와 4위의 대결, 여기서 이긴 선수가 개인전 최종 결승에 진출하겠습니다. 예, 개인전 경기는 예, 집중력과 예, 개인의 냉철함이 필요한데요. 예. 예, 이 한 경기가 끝나는 동안 끝까지, 예, 마지막까지 집중력을 필요로 하는 경기입니다. 예. 지켜보시겠습니다. 네. 자, 개인전 1위를 차지한 예선 개인 1위입니다. 김혜령 선수. 올해 46세고요. 구력 15년입니다. 자, 첫 번째 프레임. 자, 1-3점. 좋습니다. 예, 예. 예. 확실히 예선 1위답게 예, 김혜령 선수 예, 정확히 1-3 라인을 공략했습니다. 예. 자, 김천 EX클럽의 정영등 선수 예선전 4위로 통과했습니다. 첫 번째 프레임 준비하고 있는 정영등 선수. 자, 왼손 볼러. 부드럽고. 예. 아주 뭐, 낙상막합니다. 예. 정영등 선수도, 예, 앞에 이무형 선수가, 예, 썼던 라인을 뒤쪽에서 지켜봤을 겁니다. 예. 예. 2, 3위 전 경기를 지켜보면서 본인이 어떻게 라인을 설정을 해야 되겠다. 예, 잘 설정을 하고 나온 것입니다. 예. 자, 정영등 선수 두 번째 프레임. 자, 어떤 생각을 하고 있을까요? 예, 자. 라인을 스팟을 예, 뚫어지게 보면서 예. 스트라이크를 치려고 노력할 것입니다. 자, 올해 38살입니다. 예. 자, 1, 2점. 아, 아쉽게 한 핀이 남는군요. 예, 지금 정영등 선수도 예, 마지막에 볼을 조금 놓치면서 예. 예, 볼이 꺾이는 지점, 예, 브레이크 포인트가 조금 빨리 형성이 되었습니다. 네. 자, 정영등 선수 구력 7년입니다. 쇼트 구질을 구사하는 선수. 아주 부드럽게 던지죠? 예. 아,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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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말 아슬아슬하게. 진짜 아슬했습니다. 예. 이야. 뒤에서 이제 관중석에서는 빠지는 줄 알고 예, 한성을 질렀는데. 예. 이야, 그게 또 아슬아슬하게 처리가 되는군요. 예. 김혜령 선수도 웃고 있는데요. 자, 김혜령 선수의 두 번째 프레임. 김혜령 선수는 46살이고요. 구력이 예. 15년이 됐습니다. 역시 구질은 정영등 선수와 같은 쇼트 구질을 구사하고 있습니다. 자, 두 번째 프레임. 자, 1, 2점. 아, 예. 지금은 예, 1, 3 포커스에 잘 예. 들어갔습니다만 예, 조금 행운이 따라주지 않은 것 같습니다. 예. 7번, 10번 예, 스플릿이 났습니다. 네. 자, 이건 뭐 하나만 선택해야 되겠죠? 네, 그렇습니다. 예. 네. 저희가 흔히 얘기할 때 예, 7번, 10번은 잡을 확률이, 스페어 처리할 확률이 네. 예, 뭐 한 100만 분의 1? 예, 이게 뭐 예. 골퍼스트 기둥이가 기둥이라고 해서 골퍼스트라고 표현한다면서요? 네, 그렇습니다. 예. 네. 자, 김혜령 선수. 자, 7번을 택했습니다. 아우! 예. 예. 마지막에 또 저렇게 빠지는군요. 예. 예. 핀 앞에, 예, 핀 앞쪽을 드라이 존이라 해서 예. 예, 그 부분에는 그 일반인들이 보실 때 오일이 전혀 없습니다. 예. 파울 라인에서부터 해서 예. 한 40피트 정도까지는 오일이 있지만 예, 핀 앞쪽에는 오일이 전혀 없기 때문에 공이 네. 급등하게 예, 튀는군요. 휘어 들어갑니다. 예. 자, 아, 김혜령 선수 일단 두 번째 프레임을 미스했습니다. 자, 세 번째 프레임. 자, 이번에 볼까요? 예, 좋습니다. 예. 아, 좋아요. 예. 역시 예. 1프레임에 이어서 예, 3프레임에 예. 스트라이크를 쳤습니다. 예, 여기에서 잠시 레인 공략에서 대해서 설명을 드리면요. 예. 선수들이 레인을 양쪽 레인을 두 레인을 사용하기 때문에 그렇죠. 예, 1프레임, 2프레임을 던지면서 그 레인 공략을 할 때 타이트하게 칠 것인가 예. 아니면 조금 앵글을 크게 쓸 것인가를 예, 잘 한 번씩 던져보고 네. 잘 결정을 해야 됩니다. 네. 빠른 선택이 필요합니다. 자, 정영등 선수 세 번째 프레임. 자, 1, 2점 좋습니다. 아, 예. 아, 치열한데요? 예. 역시 정영등 선수도 1프레임 이어서 3프레임에 네. 예, 라인이 나왔기 때문에 정확한 그렇습니다. 투구에 의해서 스트라이크를 만들어냈습니다. 아주 치열한 게임입니다.
일단은 뭐 정영등 선수가 지금 더블로 붙였기 때문에 김일영 선수도 스트라이크가 좀 연이어 나가줘야. 네, 그렇습니다. 예, 지금 따라갈 예, 수 있지 않을까 싶은데요. 예, 20점 가량. 네. 예, 지금 김일영 선수가 뒤지고 있습니다. 자, 감만 빨리 찾으면은 예, 따라가는 건 뭐 금방일 것 같은데요. 예. 자, 예선과 또 다르기 때문에 김일영 선수의 다섯 번째 프레임. 자, 1-3. 아, 네. 예. 좋아요. 예, 완벽한 스트라이크를 만들어냈습니다. 자, 이렇게 저희, 되면 또, 예. 예. 저희가 경기를 지켜보다 보면 네. 예선 1위 선수와 4위 선수가 붙었을 때 예, 4위 선수가 올라가는 확률이 참 많습니다. 네. 1위가 좀 부담이 있고 그렇죠. 4위는 예. 그 대신 아이 저도 뭐 예. 그런 생각을 하나 봐요. 자, 정영등 선수 다섯 번째 프레임. 자, 부담 없는 투구가 될 것 같은데요. 예. 아, 예. 약간 두꺼워서 예, 6번 핀이 남았습니다. 6번 핀이 남는군요. 예. 제가 지난달에 세계 청소년 선수권 대회를 다녀왔는데요. 예. 예, 거기서도 지금 한 3년간 예, 4위 선수로 올라온 선수가 1위 선수를 아. 이기고 예, 결승에 진출해서 금메달을 따는 경우를 제가 많이 봤습니다. 오늘 한번 지켜보시죠. 네. 자, 정영등 선수 여섯 번째 프레임. 예, 깔끔하게 스피어 처리되었습니다. 무난하게 처리하는 정영등 선수. 예, 지금부터는 예, 어느 선수가 조금 더 냉철함과 집중력을 가지고 예, 예 끝까지 경기를 진행하느냐 예, 승패를 결정할 것입니다. 아직 뭐 큰 차이가 없으니까. 예. 자, 후반을 어떻게 경기를 운영하느냐 이게 상당히 중요할 것 같습니다. 자, 김혜룡 선수 포항 스틸러스 클럽. 예선 1위 통과자입니다. 일곱 번째 프레임, 1-3전 예. 스트라이크입니다. 예. 예. 깨끗하죠? 예. 예. 지금 양 선수, 예, 지금부터는, 예, 누가 더 집중력을 가지고 그렇습니다. 정확히 투구를 하고 실수를 하지 않느냐가, 예, 승패를 예. 결정하겠습니다. 자, 아, 정영등 선수가 조금 앞서곤 있습니다만 지금 뭐 승패를 전혀 논할 수 없는 그런 입장입니다. 예, 지금 예, 20점 예, 두 프레임 예. 예, 정영등 선수가 앞서고 있습니다. 예. 신장 178에 체중 83kg 정영등 선수. 아, 좋습니다. 자, 1, 2점. 아, 아 7번 예. 핀이 남아요. 예. 잘 들어간 것 같은데요. 예, 왼손 볼러들 같은 경우에는 7번 핀, 오른손 볼러이드 같은 경우에는 10번 핀이 예, 예 입사 각이 조금 약하면서 예, 가장 많이 남은 핀들입니다. 예. 10번이나 7번 핀을 처리하기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는데 예. 예, 지금 같은 경우에는 라인만 조금 예, 좌측으로 올려서 두껍게 공략을 하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정영등 선수 7번. 아, 예. 여기서 미스가 나오는군요. 예. 자, 이름 진짜 모르겠습니다. 예, 이렇게 되면은 예. 예, 두 선수 모두 한 번씩 미스가 나왔으니까. 예예. 예. 지금 예 더블이 정영등 선수가 있어서 예. 10점 앞서고 10점 있습니다. 10점 정도. 예. 7프레임에서 정영등 선수가 오픈을 해버리고 예. 김일영 선수가 지금 더블로 붙였거든요. 예, 그렇습니다. 자, 터키를 지금 에, 맡고 있는데요. 터키로 연결시킬 수 있을지. 김일영 선수 아홉 번째 프레임. 자, 아홉 번째 프레임 예, 굉장히 예. 중요합니다. 자, 1-3점. 아, 더블 우드가 되는군요. 예. 제가 앞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실투는 용서가 안 된다 했는데 예. 지금 예, 정일영 선수 예, 김일영 선수. 예, 김일영 선수의 실투입니다. 어. 예, 본인이 생각했던 것보다가 예, 예. 바깥쪽으로 스팟을 예, 조금 멀리 놓으면서 예. 예, 지금 미스를 했죠. 자, 뭐 이 정도의 선수 같으면 뭐 더블 우드는 큰 문제가 없겠죠. 예, 더블 우드 정확히 투구가 돼야 예. 됩니다. 자, 그렇지 않으면 볼까요? 예, 그렇죠. 아~ 예, 예. 왼쪽으로 빠졌어요. 예, 예. 예 아~ 앞에 있는 핀, 예, 키핀을 정확히 예. 공략하지 않으면은 더블 우드 같은 경우에는 예. 예, 뒤쪽에 한 핀이 남을 수밖에 없습니다. 키핀의 중심에 딱 맞아야 되는군요. 그렇습니다. 예. 자, 이러면 또 미스가 9번 프레임에서 미스가 나왔단 말이에요. 가장 중요한 9번 프레임에서. 예. 다시 예, 정영등 선수가 예, 10점을 예. 앞서 나가고 있습니다. 자, 일단 정영등 선수가 좀 기회를 좀 잡을 수 있겠는데요. 예. 정영등 선수 아홉 번째 프레임. 자, 볼까요? 자, 왼손과 오른손의 대결. 아,
예, 10번 티. 아, 예. 아까워요. 마지막에 잘 넘어줬습니다. 예. 자, 흔들흔들 서너 번 하다가 서버리는군요. 예, 앞전 프레임에서 7번 피를 한번 미스한 적이 있죠. 예. 아마 지금 표정은 덤덤하지만 예, 마음속으로는 좀 부담이 예, 부담스럽겠죠. 예, 될 겁니다. 자, 왼손 볼러들이 좀 쉽지 않은 7번인데요. 아, 예. 좋아요. 자, 커버로 이어지는 정영등 선수. 자, 드디어 마지막 프레임까지 왔습니다. 예. 자, 일단 정영등 선수가 지금 한 프레임 정도 앞서고 있고요. 예, 아직까지는 예, 뭐 승부가 누가 우승을 할지 예, 예. 아직은 그렇습니다. 예, 아무도 모르는 예. 상황입니다. 지켜보시죠. 자, 예. 자, 열 번째 프레임 맡고 있는 정영등 선수. 자, 중요합니다. 아, 좋습니다. 자, 1, 2점 차이입니다. 예. 예, 이렇게 되면은 정영등 선수가 예, 조금 유리한 고지에 예. 예, 올라섰습니다. 양 선수가 자, 일단 뭐 칠 수 있는 기회 자체가 지금 예. 정영등 선수가 더 많아지죠. 예, 예, 양 선수가 스트라이크 아웃을 같이 시켰을 때 예. 예, 정영등 선수는 203점, 예, 김혜룡 선수는 192점 이렇게 예. 나올 수 있습니다. 자, 예선 4위 통과자가 결승 올라가는 경우가 많다고 말씀하셨는데. 예. 자, 여기서도 그런가요? 지켜보시죠. 자, 1, 2, 전. 아, 예. 단핀 남는군요. 예. 예, 지금 한 핀을 정영등 선수 중요합니다. 꼭 처리를 예. 해야 됩니다. 그렇죠. 처리를 하면 예, 193점으로 우승을 예. 하지만 이걸 미스를 하게 되면 예, 김혜룡 선수가 10프레임에 3번의 스트라이크를 기록하면 다시 공점이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예. 굉장히 중요한 필입니다. 자, 예, 좋아요. 예, 아직 저희가 중계를 하면서 동점이 발생한 적이 한 번도 그렇죠. 없죠. 예. 예. 요즘에는 경기 방식이 예, 동점이 나오게 되면 예. 한 프레임만 던져서 예, 한 번만 던져서 예, 가장 많은 핀을 쓰러뜨린 선수가 예, 우승을 하게 되는 예. 스트라이크가 계속 나오면 계속 치는 거고요. 그렇습니다. 그 선수가. 예. 예. 자, 김혜룡 선수 열 번째 프레임. 자, 1, 2, 1, 3. 아, 좋아요. 예. 예, 이렇게 되면 그 저희가 제가 안동 시 대표 선수들도 마찬가지고 저희가 학생 선수들을 지도할 때 한 핀의 중요성을 많이 얘기하는데요. 예, 예, 이 프레임에 김혜령 선수가 8개 미스를 할 때 한 핀도 못 맞췄습니다. 그렇죠. 예, 그 핀만 맞췄으면 예, 지금 이길 수도 있는 상황이 예. 되는데. 자, 1-3인데요. 아, 예, 아~ 예, 아쉽습니다. 예. 자, 이렇게 승부는 또 결정이 나버리는군요. 예. 자, 김혜령 선수 자, 마지막 도구입니다. 네, 커버였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예선전 1위 통과했던 김혜령 선수, 예선 4위 통과한 정영등 선수의 대결은 193대 182로 예선전을 4위로 통과한 정영등 선수가 최종 개인 결승전에 진출하겠습니다.